네, 88 서울올림픽 봄봄. 리듬체조 개인종합 금메달리스트 네, 벨라루스 마치. 출신 네, 구소련 대표 마리나 로바츠 선수. 자, 올림픽에서 80점 만점으로 우승을 한 선수예요. 자, 유럽 유러피언 뭐 세계 선수권 타이틀이 하나도 없었는데 자,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땁니다. 애잔한 표정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참 슬퍼요. 이 선수 연기를 보면은 네. 네, 곤봉 역시 10점 만점. 지금 알리나 하리나스코 선수 코치죠. 리본 폴란드의 후프 세련의 마리나 로바츠. 네, 후프 종목. 자, 줄에선 먼저 만점을 받았어요. 발레를 보는 것 같습니다. 아까와 마찬가지로 흰색의 네, 유니폼을 입고 나왔는데 정말이 백조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지금 리듬 체조하고는 정말 다르죠. 무용과 안무의 파트가 굉장히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마치 연극을 한편 보는 것 같네요. 네, 역시 점수 10점 만점 네, 마리나 로바츠 선수. 자, 이제 마지막 네, 리본이죠. 자, 이 종목까지 만점을 받게 되면은 전 종목 자, 80점 만점에 이제 기록을 세우면서 이제 올림픽 개인 종합 네, 금메달 리스트가 되죠. 저 유연성 제가 저번에도 한번 쇼츠로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정말 최고의 블랙스완이 아닌가.
리듬 체조에서도 블랙스완, 뭐 백조의 호수 많이 네, 연기를 많이 하죠. 최고의 네, 연기였습니다. 네,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마리나 블라치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